정부가 금값이 된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했습니다. 김장철을 앞둔 다음 달 말까지 1,000톤 이상의 중국산 배추를 추가로 들여와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. 김용주 기자입니다.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정부 비축기지에 중국산 배추 16톤이 들어와 오늘 외부에 공개됐습니다. 중국산 신선 배추가 수입된 건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. 이 배추는 잔류 농약 검사 등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.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이달 초만 해도 6천 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폭염이 이어진 데다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추석 직후 가격이 9천 원대로 급등했습니다. 현재 지난해보다 60.8% 오른 9,963원에 판매되고 있어 포기당 만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김장철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태풍 등 기상재해가 반복되면 배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.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10월 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해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량을 최대 1,100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또 배추 생육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조기 출하를 장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현재의 기후 상태로 보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제 10월 하반기에 좀 부족해지면 그 가을 배추인 11월에 나와야 되는 거를 좀 당겨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일부를 당겨오고 하면 정부는 기후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종 개발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내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용주입니다.